여울리는의 호캉스. 그리고 이곳은 20층이고요. 객실입니다. 플렉스한 느낌으로 홍캉스를 보내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에서 높은 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뷰는 남산타워도 보이고, 근데 약간 공사장 뷰라고 해야 되나? 와, 중구까지 오는데 진짜 와, 차가 너무 밀려. 이만큼이 길이라고 하면 이만큼 넘겨놓고 너무 오래 걸렸어. 저는 클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게 네 가지 타임이 있거든요. 3시니까 애프터눈티를 먹으러 가볼까요? 애프터눈 티를 먹고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1층 로비에 와인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한잔하고 자려고 와인을 샀어요. 와인을 드라이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직원분이 노통 프리바다라고, 노통이 그 스와로브스키 여기서 나온 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도 맛이 좀 진한 와인이라고 추천해주셔서 이거를 사봤는데 가격대는 한 10만원? 근데 지금 세일해서 8만원에 샀어요. 이게 노통 프리바다. 제가 또 바다를 좋아하는데. 짠! 도림에서 저녁을 먹고, 근데 코스 요리가 2인부터 돼서 저는 1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단품으로 시켰습니다. 뭐 미쉐린 서울 무슨 선정된 식당이라고 하니까, 근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먹는 중간중간 맛이 괜찮으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 4인 테이블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뷰도 좋고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불러서, 원래 클럽 라운지 마지막 타임이 8시까지라고 하는데 7시 이제 다 먹고 나오니까 7시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왔는데 위스키가 그렇게 다들 해피아워 때 꼭 마셔봐야 될 그거라고 하길래 위스키 한잔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클럽 라운지의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리가 근데 딱 그 뷰 보이는 창가 자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봤는데 운이 정말 좋은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7시 30분이라 사실 수영장을 갈까 했는데 수영장 그냥 내일 아침에 가고, 아까 여기 체크인 하기 전에 이제 주차장에 자리 잡고 나니까 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몇 시 밤 샀어요. 그걸로 반신욕하고 오늘 하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쳤나봐. 나 그 뭐지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온 거예요. 근데 또 뭐지? 그 아이패드를 갖고 왔는데 아이패드 배터리는 또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대여하러 내려가야 되나 해서 이제 프론트에 전화를 했죠. 아, 저 혹시 아이폰 그 배터리 충전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데스크에 계시는 분이 네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 제가 그럼 제가 내려가야 할까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데스크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가져다 드릴 겁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진짜 혼자 호캉스는 좀 처음이라 약간은 겁이 났었거든요. 아니요 겁이 났다고 하기에는 그래 겁이 났어요. 근데 별거 아니네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호캉스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주변에 혼자 저처럼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급 결제해서 호캉스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반신욕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반신욕을 하기 위해 얼굴을 먼저 세안했어요. 제가 러쉬를 아까 롯데백화점에서 사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샀거든요. 근데 뭐 굳이 하나만 하는 밤이라고 하긴 그러고 그냥 직원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 제가 안 써본 거여가지고 피치 크럼블 버블룬 제가 한번 이 밤을 백화점 갔을 때 과자랑 이런 주전부리를 안 사왔어요. 밖에서 계속 먹고 클럽 라운지 가고 이래서 따로 뭐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깡 와인 마실 순 없으니까 육포가 있더라고요. 이게 7,700원이래요.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가 크기가 작은데 12,100원. 이거 뭔지 알죠? 를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제발 우와 넷플릭스를 좀 보다가 내일 아침에 수영장에서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체크아웃 하는 날인데 짐 정리를 다 했어요. 6시 오늘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수영장 가고 라세네에 가서 한국 3대 뷔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추가 요금 내서 그 클럽 라운지 조식 말고 라세네 조식으로 바꿔서 밥 먹고 왔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건 죽? 뭔가 아침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죽이랑 그리고 무슨 감식초인데 포도 감식초? 되게 새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냥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페니슐라 라운지바라고 뭐 망고빙수가 유명한 무슨 카페 같은 데예요. 저녁에는 공연도 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갔는데 거기는 인공 폭포가 보이는 창가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마셨는데 세상에 가격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7,000원. 자리값이라고 하죠. 인공 폭포가 보이는데 그 밑에 잉어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멍하니 봤을 때 뭔가 힐링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뭔가 아깝진 않았어요. 17,000원. 그리고 어제 와인을 샀었는데 마시고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워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마개가 그게 없더라고요. 매장에 다시 갔더니 따로 판매는 안 하는데 주셨어요. 아 그리고 페니슐라랑 도림 이런 식당에서 꼭 식사를 하실 때 투숙객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10% 할인받은 것 같은데 꼭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먼저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야행연의 카스 끝! 안녕! 난 집에 간다!